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여러분이 하루를 상쾌하고 가볍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아침 저녁 괄사 마사지 풀 루틴을 가져왔습니다. 가볍고 매끈해지는 얼굴 라인처럼 가벼운 기분까지 만들어드리니까요. 손으로 하셔도 좋지만 쓰시는 괄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봅시다. 크림을 충분히 발라줬다면 괄사에 들어간 부분을 활용해 턱 라인을 따라 귀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려줄게요. 힘을 주시면 멍이 들 수 있으니 괄사 초보라면 더더욱 손에 힘을 빼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턱을 짧고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효과를 크게 보고 싶은 욕심에 턱뼈 쪽을 긁으면서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피부는 소중하고 연약하니까 자칫하면 피부가 아파할 수 있어요. 자극에 의해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얼굴은 아기 피부 다루듯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다음은 근육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괄사 부위로 관자놀이 쪽을 끌어올리듯 뒤쪽으로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작게 원을 그리며 올라가 주세요. 관자놀이와 귀 위쪽 근육은 사실 우리의 눈과 광대뿐만 아니라 턱 라인을 리프팅에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이 부근의 근육을 풀어주고 끌어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옆 라인, 턱 라인도 매끈해지니까 꼭 잊지 말고 마사지해주세요. 다음은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괄사의 디자인을 활용해 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입술 옆에서부터 광대까지 원을 천천히 그리며 근육을 풀어주세요. 우리 얼굴은 생각보다 하나의 표정을 지을 때도 수십여 개 이상의 근육을 쓰게 되는데요. 그만큼 근육의 피로가 높아지고 긴장도가 높을수록 근육이 굳어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어요. 괄사로 근육을 천천히 풀어 조금 더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다음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입술 끝을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린 뒤 10초간 유지해 줄게요. 경락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수기로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비대칭이 있다면 내려간 쪽을 더 해주면 좋습니다.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내리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입꼬리 위쪽 근육이 굳어 더욱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조금 더 웃을 때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밋밋한 이목구비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포인트 지압 마사지를 해줄게요. 특히 아침에는 미간과 코 라인이 부어 코가 더 뭉툭해 보이거나 눈매가 밋밋해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아침에는 많이 붓는 편이라 이 마사지를 신경 써서 해주고 있어요. 이제 붓기와 피로로 부은 침샘 때문에 축 늘어진 턱 아래쪽을 풀어줄게요. 역시 살짝 납작한 부분으로 둥글둥글 천천히 원을 그리듯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래턱이 붓는 것은 식습관, 특히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많이 붓게 되고 침샘도 붓게 되면서 턱이 둥글게 밑으로 늘어지게 되죠. 이 부위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귀 아래에서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면서 림프를 순환시켜줄게요. 지금 마사지하는 부위가 우리 얼굴 붓기와 작은 얼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깨 라인을 슬림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괄사 마사지 이외에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림프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루 5분 투자하면 작고 가벼운 얼굴 라인을 가꿀 수 있는 괄사 마사지 풀 루틴은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또 수고하셨어요. 평화로운 아침, 평화로운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